오늘 말씀 제목은 교만한 자의 최후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선포하시고 또 예언하시며 심판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1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어제 말씀을 보니까 어제 말씀 가운데 이 바벨론을 향해서 압제하던 자여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계명성이여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여기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것은 좀 반짝이는 별, 새벽별 이런 것을 좀 얘기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구가 있고 금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금성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 바벨론 왕을 가리켜서 계명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적인 위에서 누렸던 이 모습들을 조롱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계명성이어도 했고 그 밑에 줄에 보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엎는 자라는 것은 쓰러뜨린다, 다음에 물질이다 이런 것인데, 사실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무너지게 되었고 모압이 무너지게 되었으며 애굽이 무너지게 되었고 팔레스타인의 많은 나라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이겼고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롱의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성이여 열국을 엎은 자여 그런데 어찌 너가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계명성과 같은 존재로 너는 생각했지. 그러나 지금 너는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너가 열국을 엎은 자였지. 그러나 지금은 그 땅에 찍혔구나. 꼭 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그 모습, 도끼질을 하다 보니까 도끼에 찍히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공했는데 지금은 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었는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사실 13절에 내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라는 표현이 두 번 있고 여기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번역에 의하면 14절 말씀도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떤 꿈이 있습니다.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거룩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운데 하나님이 시켜줘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이 된다 그러면 이건 비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데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건 야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때로는 야망을 가져야 된다, 좋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야망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천사들 얘기하는 것인데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내가 그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겠다. 여기 말하는 북극 지폐라는 것은 가나안에도 예전에 이제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들이 모이는 집합 장소가 이 북극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북극 그 지폐 위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피조물은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을 이기고 무찌르고 기세 등등하다 보니까 그가 자기 자신이 더욱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그 교만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었는가?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교만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이 야망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더 뛰어넘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보겠다라는 그 야망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 야망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 왕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야망을 품은, 즉 교만한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을 걸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폭군은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제목 가운데 떨어지는 것엔 날개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떨어지는 것엔 날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교만하고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의 마음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자기가 잘난 맛 가운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치셔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이 바벨론 왕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 왕의 모습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알려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싹 들 수도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은 이 교만한 마음이 드는 것을 과감하게 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하지 않고 싹을 피우고 이 교만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언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었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벨론의 그 왕이 더욱더 치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가? 16절부터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 왕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16절 보면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 뒤에 나와 있는 18절과 19절 말씀까지도 연결시킬 수도 있는데, 이 지금 배경은 어떻게 보면 땅 위에 전쟁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용사들과 함께 칼에 맞아서 쓰러지게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벨론 왕이 여기에 있구나, 저가 어떤 자였는가 봤더니 예전에는 정말 열국을 놀라게 하며 땅을 진동시키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했던 자였는데 어찌 이가 전쟁터에서 쓰러져서 다른 사람들이 돌보지도 않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느냐,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떠한 크던 작던 무덤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 왕에게는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무덤이 없고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보면 시체들이 이렇게 구릅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사람들이 돌을 이렇게 던져서 시체를 이렇게 보지 않게 좀 쌓아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 바벨론 왕의 최후도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큰 왕이었고 큰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으면 죽고 난 이후에도 큰 무덤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인데 이 바벨 왕의 최후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다른 사람의 돌봄도 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 왕이 자기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된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 우리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러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그가 자기의 무덤에서 쉬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 땅을 망하게 하였고 또 그 백성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아까 제가 바벨론 왕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게 되었고 많은 나라와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끝없는 탐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더 확장시키고 원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 탐욕이 있었던 것이죠. 전쟁을 많이 치렀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백성들 또한 그 전쟁터에서 많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너의 땅을 망하게 하고 너의 백성을 죽게 하였기 때문에 너는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게 된다.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너 또한 후손들도 함께 치욕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 아니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잘못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세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열방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가 있고 세대가 있습니다. 이 시대와 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교만 가운데 탐욕 가운데 나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의 결과는 안타까운 현실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최후의 판결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재판관이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처럼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꼭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들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며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데요.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의 이름이 땅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선포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떠한 판결을 내리십니까? 23절을 봤더니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게 된 나라였을 것입니다. 이 나라와 싸워서 이겼으면 그 나라의 좋은 것들을 다 가져왔을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마 좋은 땅이었을 것이고 좋은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제는 다 없어지고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려함과 위용이 다 사라지게 되고 폐허가 되는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것처럼 이 바벨론도 빗자루로 청소당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또 잘못 때문에 나열을 하고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뽑아서 그 이유를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 결국은 교만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교만의 반대는 사실은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물어본다 그러면 예, 겸손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은 나의 나된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겸손인 것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 비천하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한 자들은 이러한 최후를 맛보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겠구나. 오늘도 겸손, 내일도 겸손, 일평생 겸손한 삶을 살아가겠구나.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의 비천함을 깨닫게 된다면 나의 삶은 겸손한 삶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가 어떤 자격이 있다고 누리지 말고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과시하지 말고 그 내가 너에게 준 기회이니 그 기회를 잘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겨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제목 교만한 자의 최후라고 이렇게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바벨론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바벨론과 같은 모습이, 이 바벨론 왕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늘 되돌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최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뻔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맛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더욱더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어떤 것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얻으려고 하고 차지하려고 하고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셔야지만이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야망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일평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론의 멸망과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이 취하려고 하고 더 많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결국은 바벨론과 바벨론 왕을 아버지 멸망시키고 아버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지만 아버지, 결단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될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가르쳐 주시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과거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면 우리 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 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쌓아놨던 이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겸손하게 겸손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누리려고 했던 이 바벨론과 바벨론 왕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으신데 내가 내 힘으로 취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야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 최후의 이 교만한 자의 최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교만이 우리 삶 가운데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야망도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많은 것을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간구의 내용이 나의 유익이라면 다 주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간구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내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더 추구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